자, 오늘 일단 내가 반장인 거 다 잊고 있었지. 올해도 반장이야? 알아. 어? 일단. 아, 근데 반장이 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어야. 형, 마음을 그렇죠? 대표하는 거지, 마음. 형, 그래. 머리만 단정하면 뭐해? 얼굴이 단정하지 못한데요? 야, 키 큰 것도 너무나도 부럽고 너는 연골도 없고 기록도 없고 보임도 없고 참 훌륭한 사람. 보임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야? 어떡해. 형, 형, 형 당연하지 아니야. 슬픈 형 당연하지 아니야. 영원히 연골도 없다 그랬어요? 연골도 없고 연골 없어요? 부인이 없다 그랬어. 아 진짜? 그리고 부인도 없고 그리고 경민이 형, 홍경민. 아, 너 홍경민. 그리고 내 2년 후배의 S전업의 김진호. 그리고 나 이렇게. 어딘데? 세운 거야. 아, 고등학교 나왔구나. 난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나왔구나. 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디까지 나왔어? 나 대학교 들어갔어요. 너 약간 얘 중졸인 줄 알았어? 자, 0점. 이 0점을 맞춰야 된다고. 봤어? 어. 봤어? 어. 봤어. 봤어. 잘 봤어. 안 맞았어? 테이블 밑으로 들어왔다, 야. 어, 이게. 한 발. 또 해봐. 아, 이게 총, 조준을 해야 돼. 총구를 제대로 조준을 해야 된다. 어, 총구를 제대로 조준을 해야 돼. 우리들끼리의 화합, 우리들끼리의 행복. 우리들만의 이 교실 안에서 정말 서로 안아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100원. 잔다, 누구 잔다. 아, 누구 잔다. 야, 꽁트 너무 과한 설정 아니야? 아, 꽁트니까. 아, 이거는 니 완전 고장이야. 야, 너무한 상식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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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상하게 안 되지. 당신. 예. 선거. 예. 웃지 말고 얘기해봐요. 선거 안 됐잖아. 선거. 비타급은 안 됐잖아. 지시한 사람들이 돈 다 모아서 줬더니 어디다 갖다 쓴 거야, 그거를. 아, 예. 그걸 안 냈다니까요, 선생님! 무슨 선거를 하는데 돈을 냅니까? 이 후보 등록이 안 됐대잖아! 아니,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선거도 못합니까? 못해! 못해! 못해. 이런! 이런 뭐! 들어갈게요. 유일하게 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내가 그리랑 있을 때, 그리랑 통화할 때만. 그러고 늘 얘기해도 되게 그리한테만 되게 저자세요. 뭔지. 야, 너도. 야, 너도. 야, 얘 진짜 농담. 야, 진짜 잔 것 같은데? 진짜 TNT야. TNT야. 야, 지금 당사자인 그리도 싫어한다요. 정말 잘 해주는데도요. 되게 힘이 많이 돼서 너무 고마워. 진경 알겠어? 이게 다 그딴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얘가 다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 그 얘기는 안 했어, 아니야? 자기는 뭐 백두상자 몇 번 하고. 야, 완전 깬다. 일일이 다 얘기 안 했어? 어, 너무 별로였을 것 같아. 야, 천하장사 이었어. 백두상자 이었어. 됐어. 거기서 잘하고. 아니야. 놀고 있는데. 해라고. 아니야, 내 그래서 나 올려라고. 네가 보시면서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얘는 코미디언 좋아하더라고, 팬으로서. 영철아, 너니까 좋아한 거야. 코미디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 오, 그걸 말하는 게 여신이다. 아는 형님 3년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말이야. 영철아, 어? 그걸 믿냐? 아, 저 자신을 없었어. 아, 쟤 좀 내버려줘요. 쟤 좀 사달래, 쟤가. 아무나 못 가는 고깃집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집을 못 가? 요즘에 있어요. 그 이제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못 가. 근데 못 형은 가. 어떻게 가? 형은 뭔데 가요? 형 인맥 때문에 가면 이거 지탄받아. 어? 너 건물 네 거야? 미리 예약을 해놨어.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해놨대! 작년인가 예약을 해놨대. 아이유랑 지금 두 사람이 나올 거야. 내가 미리 예약을 해놨어. 예상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해놨어. 사실 광고라는 작품. 아, 광고했었어, 나. 어. 무슨 광고? 나 무슨 예전에 마트 광고 했어. 어, 마트 광고 있었어. 마트. 어. 되게 오래 못 갔던 거. 와우. 6개월 동안. 애초에 단발. 세상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믿을 수 없어 했다는 마음이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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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란 이별이란. 내가 믿음의 꽃. 이별이야. 내
잡지 마. 내 얼굴 클로즈업 하지 마. 왜? 잘 모르지. 몰라, 아, 나는. 그러니까. 자세한 걸 뭐, 형은 알아요? 뭐, 자세한 걸 누가 알아? 자세한 거 아는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좀 얘기를 해. 그쯤에 네가 나한테 상의 많이 했잖아. 광고에도 물어봤다 했기 해서. 이별이란. 제발 좀, 좀 사람 좀 말 좀 믿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주황색 공중전화 20원 넣고 하는 게 언제 있었는데? 그럼 어디서, 말이 안 돼 이거. 너 훨씬 밑에 있었어. 왜 그렇게 싸워? 있었는데 실물에서는 저기 좌편으로도 이해하잖아.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게 나오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방송 나오지. 근데 난 솔직히 더 힘든다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제일 웃기게 나와. 이 안에서 진지하게 싸우는데 바깥 사람들도 더 싸운다는 거야. 너 만약에 안 돼 싸우고 있어. 여기도 싸우고 있어. 아니 원래로 앞에 모니터에 그만 오빠들 그만 다음 문제 갈게 이랬는데 네. 자기들도 있었다니까. 너무 진짜. 그래 왜냐면 이게 집에 전화가 없었다고? 이발소 전화기에 돌려. 장군의 아들이 되면 안내가 그 번호를 연락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 원을 넣고 그냥 내 전화. 야 이발소 500원 할 때 전화 이렇게 했다고? 아니 형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전화해 가서 많이 국방맹이한테 시대했어. 코디가 초콜릿을 처음 먹었는데 미군한테 받아 먹은 거래요. 그렇지 맞아. 아버지 다 맞아 아버지. 아버지 다 맞대. 아니야 집신을 한 번씩. 아니 아버지 그렇게 불렀는데 옛날에 그 팀프리스 훈련하고 미군들 그게 잘못구나 훈련해서 나고 아니야 막 나갔다 그냥 그 초콜릿 같은 거 여기다가 구워서 그냥 먹고 그런 게 있었지 옛날에는. 아 이게 너무 우리 역사책에서나 보는 일들이 아버지 수근이 고생했다.